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바쁜 하루를 보내고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의 일상은 모두 화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화학을 연구하는 전공인 화학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화학 전공에서는 원소들을 결합하는 복잡한 방식을 깊게 탐구합니다. 이런 원소들의 결합으로 복잡한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죠. 이러한 화학적 변화를 이용해 암치료 등 인류에게 유익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화학 전공자는 사람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화학은 생명과학 기술,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이끄는 자연과학의 중심 학문입니다. 화학과에서는 화학적 변화를 이용해 인류에게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응용하기 위해 연구하는데요. 정확한 측정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록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화학 전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끝없이 궁금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관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탐구력과 표현력이 풍부할수록 좋습니다. 화학과는 여러가지 분야에 연계되어 있어 졸업 후 진출하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화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제약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화학 관련 기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산업체, 신약개발, 화장품개발,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엔지니어, 품질분석, 품질관리, 기술지원, 화학장비. 이외에도 기초학문의 특성을 살려 대학원으로 진학한 다음 세부전공 분야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는 대학에서 계속 연구하거나 국가나 기업의 화학연구소에서 관련 연구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화학과 탑3 대학을 소개합니다. 1위는 MIT입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는 1865년 세계 최초의 공과대학으로 개교했습니다. 미국 대학 유학을 희망한다면 MIT는 모를 수가 없죠. 교수 대 학생 비율은 1대 3이며 전체 수업의 69.6%가 20명 이하의 소규모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신입생의 만족도를 알 수 있는 진급률은 99%라고 합니다. MIT의 공학부, 공학대학원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 분야는 세계 1위입니다. 2위는 스탠퍼드 대학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는 긴 말이 필요 없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중 하나로 1891년에 설립된 연구 중심의 사립대학교죠. 스탠퍼드에서는 2학년 봄까지만 전공을 선택하면 된다고 하는데 만약 전공이 본인에게 맞지 않다면 이후에 자유롭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첨단 산업 단지인 실리콘밸리가 학교 근처에 위치해 있어 교육과 연구에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3위는 하버드대학교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표 주자인 하버드대학교는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대학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거 등 유명 정치인과 기업인, 예술인을 배출했는데요. 그 비결은 우수한 교수진과 재정 지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연과학 계열 전공 중 화학과 수학이 미국의 넘버원 프로그램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유학으로 화학과 진학은 커넥티드에서. 감사합니다. 커넥티드였습니다.